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얘는 그래도 선택지가 한글이니까 평이하다 했잖아. 여기서 욜로 넘어오면서 한번 불편함이 발생하는 건 선택지가 영어기 때문이고, 그지? 단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서 한번 불편함을 만나고, 근데 선생님, 제가 주제를 잘 찾는데 여기가 잘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그거까지 익히면 될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요두 개만 제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뭐야? 밑줄이나 빈칸이나 낱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즉, 주제나 제목을 이렇게 대강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관역에 한 가운데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본질을 꿰뚫으면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수업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갖다 유지하는 안정적인 A, 그 다음에 불안정한 B, 점수가 안 나온 C. C는 숙제를 잘해 와야 되고, 핵심은 요 둘이지. 단어 실력이나 독해 실력이 비슷한데, 얘는 점수가 항상 안정적이고 얘는 움직임이 큰 거야. 시험이 쉬울 때는 똑같은데 시험이 어려울 때는 얘는 많이 떨어진다고. 그 이유는 뭐다? 얘는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완벽하고 얘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얘는 요두 개를 바탕으로 읽어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정보를 갖다 강하게 읽는 게 되는 거고, 그지? B 같은 애는 그냥 냅다 읽으니까 뭐야? 얘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그지?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건 결국 뭐다? 시험에서 특히 어려운 시험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칠판. 자, B 같은 애들은 냅다 읽을 거 아니야. 봐봐. 출제자의 마음을 한 번만 읽어볼게. 그러니까 출제자의 목표는 딱 하나야. B를 틀리게 하는 거야. C는 상관없어. C는 함정을 파도 안 걸리기 때문에 함정을 파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B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의 목표는 간단해. B 어설픈 애들을 틀리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맑은 애들은 마저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얘는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다른 데서. 그러니까 얘를 틀리게 해야지 시험의 변별력이 나오는데. 자, 얘들을 갖다 출제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목표 없이 냅다 읽는 거야. 자, 그러면 리워드가 머리에 엄청 남겠지? 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에서 리워드 관련된 걸 찾아야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4번을 갖다 찾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4번 앞뒤에 하나씩 더 붙여놓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생각해봐. 원래 4번밖에 없잖아. 그지? 원래 4번밖에 없는데 생각해봐. 봐봐. 이게 소재고, 이게 소재고, 이게 구체화야. 즉, 빨간색 분필 때문에 4번을 골라야 되는데, B 같은 애들이 요거 때문에 골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운으로 맞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해서 못 고르게 하는 거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따라서 자,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반대로 가는 거야. 출제자는 뭐야? B를 겨냥해서 B가 중요하지 않은 단어로 운 좋게 막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가? 처음에 아예 이걸 보고 출발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주제라는 건 뭐다? 주제라는 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는 거고, 이 구체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긍정적 가치 판단, 부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구체화라는 건 어디서 터진다? 첫 문장, 주제 표현, 연결사 앞뒤, 끝 문장 여기만 세개 읽으면 되겠지? 소재는, 즉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하고 특징 단어 단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공특 첫 주연 끝 이렇게 하면 끝이야,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파란색에서 멀무만 돼. 목표가 바뀌어야 돼. 자, 우리의 목표는 전환돼야 돼. 자, 그러면 이 글은 보상에 관련된 보상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주장을 갖다 펼쳐낼 거야. 자, 그럼 3번, 4번, 5번이 구분이 안 되잖아. 파란색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자, 보상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효과적인 보상이 나오면 3번. 위험성을 낮추는 아이디어에 관련돼서 보상한다면 4번. 지속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5번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봐봐. 강약이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표가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철저하게 강약이 만들어진다고. 칠판 봐.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그리고 얘하고 얘 내가 현장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 가장 큰 차이는 또 뭐냐면 얘는 대부분 문제를 선택지 2개 또는 3개에서 고르고 얘는 항상 5개에서 고른다는 차이가 또 있어.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 시험에 강한 건다 이유가 있는 거야. 칠판. 자, 그럼 뭐야? A 같은 애들은 3, 4, 5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글이라는 건 그냥 간단한, 너희들이 글 쓴다고 생각해봐. 소재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 뭐야? 소재가 앞에 나오는 거지. 됐지? 자, 요것까지 예상이 됐어. 여기서 기출 코드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번에 나올 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칠판. 자, 기출 코드 1번에서 이렇게 생각해봐. 선생님이 기출 코드를 10개를 만들어줬잖아. 근데 그걸 만들게 된 기본적인 원인은 뭐야? 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지겨운 거야. 생각해봐. 내가 현장 강의 때마다 쳐다보도 수업 시간에 이걸 한두 번은 쓰는 것 같아. 시간마다. 근데 이게 쓰는데 3분에서 5분이 걸린다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뭐야? 이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파일로 만들어 놓고 띄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철저하게 내편하려고. 근데 생각해봐. 이걸 갖다가 결론적으로 봤더니 내가 그만큼 많이 썼다라는 건 뭐야? 엄청 중요했으니까 많이 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가장 내가 반복적으로 많이 쓴 거 10개를 갖다 파일을 만들어서 띄운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뭐야?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게 실제로는. 자, 그럼 얘가 1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수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능은 결국 주제찾기다. 주제라는 건 예시인용 아니면 비교대조라는 전개방식을 띌 수밖에 없다. 칠판. 자, 요걸 갖다 조금만 더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볼게. 대답해봐. 정님이 대답해봐. 자, 주제라는 건 기본 개념으로 두 가지를 가져. 어? 그지? 지금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잘 생각해봐. 칠판 봐봐. 이게 비교대조로 가는 게 봐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비교 대조로 가는 게 아니고 예시인용이야.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놓고 뭐야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봐봐. 야 선생님이 옛날에 15년 전에 강사 처음 했을 때는 그럼 뭘 준 거야? 과거를 줬잖아. 그럼 뭐야?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라고. 자 일반적으로 영어 선생님들은 그럼 뭔 말이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따라서 출발이 첫 문장이 이쪽으로 가면 뭐야? 비교 대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쪽으로 나오면 뭐다? 예시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능에서 나오는 주제글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걸 갖다 조금만 더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주제라는 건 지금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딱 첫 문장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예시인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그럼 뭐야?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제만 볼게. 출판. 자, 흔히들 이게 굉장히 잘 나왔지? 그러면 뒤에 그러나 이렇게 걸리는 거야. 또 하나. 자, 흔히 그러면 그러나에 걸린다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야? 그러나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단어를 왜라는 게 아니고 흔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는 이런 게 나온 보다 비교 대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잡는 거야. 실판. 자, 얘도 뭐야? 이분도는 결국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버시는 거하고 똑같잖아.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조사는 빠른 결과가 나오는 즉각적인 연구를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빨간색은 통념. 이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지. 이제 알겠지? 자 근데 이게 가장 어렵게 나왔던 패턴은 뭐냐면 자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를 먼저 던지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을 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글이 마무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통념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야? 나의 주장에 반대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뭐였어? 커뮤니케이션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청 중요한 거야. 자, 통념이 나왔어. 자, 얘는 뭐야? 흔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거에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자, 통념에 해결된다는 의견이 있어.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있어. 요 두 개는 대칭성이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뭘 생략할 거야? 얘를 생략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 질문으로 뚫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반대말 이렇게 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럼 내가 이 말을 왜 해? 자, 여기서 오픈에서 번쩍했냐 이거지. 여기서. 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뭐야? 흔히 이렇게 던졌어. 그치? 나의 생각이 아니고 뭐야? 흔히들 이렇게 나왔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그러나 나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라고. 됐지? 칠판. 자 그러면 통념이 나왔다는 건 뭐야? 주제는 이거에 반대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칠판. 자 위험을 회피한다가 나왔잖아. 그러면 선생님 4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좀 전에 반대말이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성을 들인 한 단어가 뭐야? drawback이 되는 거지. 단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는 아이디어를 자꾸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면 단점이 생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번쩍. 그럼 출제자는 이 단어 모르면 뒤져버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택지가 영어로 바뀔 때는 결국 뭐야? 첫 번째 단어 실력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점검. 됐지요?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지. 자, 통념을 주고 그러나 따위 뭐라 했어? 아니, 위험을 회피하면 결국 뭐야? 이익도 크게 못 얻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냐. 위험을 갖다 회피했다는 건 뭐야? 큰 돈을 벌 기회도 거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준부정어 리를 통해서 드로우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됐지? 물론 또 있어. 자, 여기 보면 even if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출코드 6번이 있거든. 얘들이 나왔으니까 주제를 세게 읽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자, 결국 뭐야? 수능에서 다시 만날 건 이 네 개인 거지, 형광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걸 100개 정도 뽑아서 준다 했잖아. 근데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냥 오픈, 벗 이게 아니야. 통념이 나오니까 역접이 나왔네? 이븐 이프가 나왔으니까 주제를 세게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븐 이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을 다 부를 수 있어야 돼. 더 올도 이븐 이프, 이븐도 디스파이드, 인스파이트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지? 출판. 자, 2번 갈게요. 출판.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갖다 지금 고른 건 뭐냐면 문제가 되게 쉬운 편이야. 근데 왜 골랐냐면 재진술의 느낌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 여기다 재진술이 왔어. 이번에다 별표 치고 재진술. 재진술의 느낌을 갖다가 조금 알려줄게. 두 가지 관점에서 칠판. 자, 우선 마찬가지로 가볼게. 우선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를 보고 출발하면 유리한 거야. 자, 농담 얘기가 나왔어. 나는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농담 얘기가 나올 걸 이미 예상한 상태지. 그래서 세 번째 남자가 했던 말을 보고 아 농담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A 같은 경우는 이미 뭐야? 2번 선택지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뜬 상태. 왜? 핵심 소재인 농담이 없잖아. 그래서 2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 됐지?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자, 농담 4개가 있잖아. 그럼 이걸 좀 더 구체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자, 농담인데 굉장히 효과적인 농담 얘기가 나오면 1번. 기대를 어긋났다가 3번, 공유된 정보가 나오면 4번, 무슨 인간관계 얘기가 나오면 5번, 대인관계 이 정도 만들고 출발하는 거야. 자, 출발. 자, 첫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바로 뭐야? 남자 3명이 사막에 있다. 특정 상황, 예시. 예시면 주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게 그 기계처럼 가야 된다고. 됐지? 자, 예시를 통한 주제 전달이라는 걸 바로 느껴야 돼.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특정 상황 바로 돼야지. 특정이면 예시. 자, 사막에 남자가 4명 있어. 자, 근데 뭐야? 진이라는 램프 요정이 나타났어. 그리고 첫 번째한테 물었어.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두 번째한테 물었어. 소원이 뭐니?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우리는 뭐야? 이 글은 농담이야. 근데 농담 얘기가 아직은 없잖아. 칠판. 자, 세 번째한테 물었어. 얘가 뭐래? 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친구 두 명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농담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 됐지? 자, 칠판. 자, 그러면 이 농담을 통해서 우리는 주제를 거의 찾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야, 세 번째에도 집에 가고 싶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버렸잖아. 그잖아. 예상을 깨버렸잖아. 그래서 3번.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뭐야? 소거법으로 지우면 그냥 지워지는 상태. 따라서 답이 3번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우리는 3번을 골랐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여기에 3번이 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주제 시그널이 두 개가 있다고, 주제가. 그럼 이 두 개를 찾고, 자, 간단해. 자, A란 주제가 여기 있어. 자, 여기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걸 찾았어. 왜? 얘하고 얘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야, 빈칸이라는 건. 자, 어디를, 둘 중에 어려운 걸 빈칸으로 바꾸는 거야. 칠판 봐봐. 그게 착각하면 안 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A란 말을 했어.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재진술을 거는 거야. 이걸 재진술을.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적인 재진술이야. Anticipation을 뭘로 바꿔? Expectation으로. 이게 좀 쉬운 재진술. 노멀한 거. 근데 이건 뭐야? 시험이 어려울 때는 큰 결정타가 안 된다고. 자, 진짜 어려운 재진술은 뭐야?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디야? 지금 이 빨간색을 통해서 초록색을 찾았잖아. 근데 이거 말고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 뭐야? 어? 그지. 칠판 봐봐. 자, 봐봐. 중요해. 얘가 세 번째야. 얘가 세 번째. 지금 우리는 뭐야? 왜 3번을 골랐냐면, 그지? 얘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 버렸잖아. 니는 소원이 뭐야? 그러면, 저도 집에 가고 싶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뭐야? 갑자기 얘가. 친구들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니까 얘가 뭐야? 어떤 행위를 해버린 거잖아. 그니까 얘를 행위의 주체로 놓고 지금 재진술을 이렇게 건 거야.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주체를 그대로 두고 화살표를 바꿔버리는 재진술을 많이 줘. 그니까 너희들은 착해서 모르겠다마는 어릴 때 엄마 속을 썩이면 엄마가 그 말을 많이 한다고 앉혀놓고 어쩌려고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실망시킬 수 있냐. 막 이런 말 한다고. 막 그래서 진짜 처절하게 한 30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엄마가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니한테 기대를 한 내가 미친놈이다. 갑자기 이제 자기 비하로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내가 자기를 괴롭혔다 했다가 아니야 내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내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문제로 이렇게 내가 니 같은 새끼를 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여기서 뭐야? 세 번째가
뭔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났다. 얘가 행위를 했다는데 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가정을 만든 거야.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걔한테 잘못된 가정을 한 거지. 걔가 우리의 기대를 어긋난 게 아니고. 뭔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해보면 이세준수는 되게 잘 찾거든. 근데 이런 걸 잘 못 찾아, 이런 걸. 그럼 이 문제가 여기에 빈칸이 뚫으면 엄청 좋은 문제가 돼버려. 엄청 좋은 문제. 뭔지 알겠지? 이런 거 잘 생각해봐.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만들 때 기본 공식이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때 기본 공식이 뭐냐면 갑이 을을 공격했습니다가 주제거든. 갑이 을을 공격했습니다가 주제야. 그러면 갑하고 을을 주고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얘가 오답인 이유를 갖다 못 찾는다고 얘들은. 왜? 갑이 있고 을이 있으니까 지가 핵심으로 봤던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야? 화살표가 반대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게 나온다고. 뭔지 알겠지? 꼭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내. 쉽게 낼 때는 갑하고 을 둘 중에 하나를 병으로 바꾼다고. 이런 거 눈에 너무 잘 띈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체는 그대로 두고 화살표만 바꾸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됐죠? 그래서 이 지점을 갖다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면 엄청 좋은 빈칸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칠판. 꼭 기억해라. 빈칸이 나왔을 때 A가 B에게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자꾸 쳐다보면 안 보이는데 반대로 B가 A에게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일 때가 있다고.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자, 항상 좋은 출발이 우리의 목표야. 좋은 출발이. 자, 이 문제도 좋은 출발하는 애들이 엄청 쉬웠어. 해볼게, 칠판. 자, 우선 노화 얘기가 나왔어, 노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노화 얘기가 나왔고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갖다 방지하고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는 상태. 됐지? 자, 하나 더 뭐야? 여기서 한 칸 더 가야지 훨씬 유리해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하면 뭐야? 100m 달리기. 이렇게 하면 80m 달리기. 이렇게 하면 70m 달리기. 이렇게 하면 50m 달리기. 생각해봐. 이 좀 이따 보지만 지문 안에 뭐가 있어? 그러나가 있어. 근데 그러나가 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입기로 했잖아. 근데 요 뒤에 뭐가 있어? 약이 있다고. 그래서 뭐야? 그냥 3번, 5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뭐야? 그걸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지? 자, 노화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고 수면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약. 자, 이 정도면 엄청 구체적으로 나온 거야. 자, 칠판 들어가 볼게. 그러면 생각해봐. 소재는 뭐야? 노화 방지, 수면 연장, 막 이런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대. 어디에서? 첫 주연 끝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기계처럼. 말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뭐야? 제발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어라. 많은 정보를 읽지 말고. 선생님 10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니지.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은 무조건 있지만 이 가운데 8개는 보통 뭐야?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칠판. 자, 여기서는 뭐야? 중간에 역접이 있으니까 얘만 세게 물고 늘어졌으면 끝난 상황이었다고. 칠판. 자, 우리는 뭐야? 노화. 그지? 수면 연장, 노화 방지, 그 다음에 약,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 읽어볼게. 칠판. 자, 첫 문장을 세게 읽었어. 인간의 수면 연장에 있어서의 발전이 있나 봐. 그래서 옛날에 평균 수명이 뭐 60, 50 이랬는데 요즘 뭐야? 80, 90까지 가잖아. 즉,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오히려 뒤집기도 한다라는 거야. 됐지? 이건 이미 우리가 선택지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 자, 쭉 읽으면서. 자, 봐봐. 제발 강약이란 건 뭐야? 강약이라는 건 쓱 빡이야. 그냥 쓱 하다가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 나오면 빡. 그 다음 쓱, 빡. 계속 이것만 하는 거야. 쓱, 빡. 쓱, 빡. 이게 강약이라고. 최대한 내가 너그 입장에서 언어로, 너그 언어로 전달을 하자면 그 느낌이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눈에 존나 박아놓고 뭐야? 쓱, 빡. 쓱, 빡.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하고 나하고 그것만 계속 맞춰보는 거지. 그럼 강약은 만들어진다고. 칠판. 그리고 숙제 자료면 되잖아. 아오에버가 나왔잖아. 됐지?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으면 되잖아. 칠판. 자, 대칭성 만들면 되잖아. 자, 노화에 있어. 사람들은 뭐야? 노화를 방지하고 싶어. 수명 연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약도 먹고 막 이런 별짓을 다 해. 그잖아. 막 피부과도 가고 막 이런 걸. 칠판. 자, 근데 뭐냐?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를 못하. 그러나 뭐야? AI만큼은 이게 두 개의 대칭성이지. 파랑색하고 초록색의 대칭성. AI는 우리에게 뭐야? 제약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그럼 대칭성 만들고 뒤를 세게 읽은 뭐야? 다른 분야하고 달리 AI에서는 제약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칠판. 그럼 제약이니까 3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AI가 있는 건 3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이게 시험 기술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글쓰기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균형이 없게 돼, 어차피.
이게 왜 가능해? 일곱 문장으로 완전한 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됐죠? 자, 결론. 응, 그치. 자, 그럼 하우에버 친구들 갖다 다 외는 거지. 기출코드 6번. 내가 장담한 건데, 기출코드 6번으로 28개 중에서 10개 풀려, 10개. 그러면 다른 애들도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맞는다고.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 though old,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이게 다야. 7판. 자, 4번은 선생님 생각에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즉, 아주 좋은 문제야. 많은 정보를 얻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정보만 얻으면 그래도 풀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뭐야? 해석으로 풀면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근데 이건 조금 부정확한 정보야. 그럼 해석을 안 해? 해석은 다 하지. 해석으로 풀면이 아니고 많은 정보를 읽으면에 가까운 거야, 사실은. 강약이 없으면 저 말에 가까워. 강약이 없으면. 상당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와닿지가 않아. 자, 근데 말했잖아. 자, 소재를 구체화하는 거고, 구체화라는 건 뭐다? 긍정적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야. 생각해봐. 이 세 개는 뭐겠냐? 뭐뭐 해라, 명령문. 뭐뭐 해야 된다, 의무 표현.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전부 다 뭐야? 극도의 긍정적인 가치 표현이야. 그렇잖아.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는 건 중요하다. 전부 다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갖다 전제로 하는 표현들이라고. 출판. 중요성이 나오면 뭐야? 세게 읽어야 돼. 자,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기출코드 탑10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말은 뭔 말이야? 기출코드 탑10이 중요하니까 왜라 이 말에 가까운 거라고. 됐지? 7판. 자, 공통표현. 자, 과학, 예술, 창의. 난 솔직히 1번, 2번에 꽂혔어. 왜? 과학, 예술보단 창의가 더 특이해. 공통단어에서는 무조건 뭐야? 특이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난 솔직히 1번, 2번으로 갔어. 근데 전혀 문제가 안 돼. 내 예상이 틀렸잖아. 창의를 갖다 목표로 갔어. 근데 창의가 안 보여. 그럼 뭐야? 3, 4, 5번 이렇게 가면 된다고. 예상을 안 하는 게 저질이라니까. 예상을 하면 내 예상에 맞으면 선택지가 두 개가 남고 틀리면 세 개가 남게 되잖아. 근데 나는 1번, 2번이라고 거의 생각한 상태. 됐지?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내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번 읽었어. 답이 안 보여. 그래서 뭐야? 두 번째 읽어서 풀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강약을 더 과하게 가야 돼. 강약을. 자, 내가 한번 쭉 읽었어. 근데 뭐야? 답이 안 보여. 그 말은 뭔 말이야? 중요한 정보를 갖다 강하게 못 읽었다는 뜻이야. 따라서 뭐야? 두 번째 읽을 땐 더 과하게 강약으로 가야 돼. 자, 쭉 읽었어. 어디서 번쩍? 그지? 여기서 번쩍. 그지? 어? 그럼 이게 생각 밖으로 많이 해결이 돼. 왜? 앞부분이 독해가 쉽지가 않았거든?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줘버려. 칠판 봐. 자, 이러한 진행 중인 탐사는 이렇게 했잖아. 즉, 뭔 말이야? DIS라는 지칭을 통해서 앞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어떤 탐사나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 중이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자, 앞에서 어떤 탐사나 조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 그리고 이러한 진행 중인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뭐가? 제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이미 다 알던 애야. 과학 나올 줄 알았잖아. 자, 예술 나올 줄 알았잖아. 근데 뭐야? 컬래버레이션이 나왔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즉, 과학하고 예술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소재는 과학이었고 예술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구체화로 나온 단어를 뭐라고 봐야 돼? 컬래버레이션으로 봐야 된다고. 저 두 개를 합쳐야 된다 이거야. 함께 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선택지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이 문장을 이용해서 물고 늘어지면 과학이 있어야 되고 예술이 있어야 되고 컬래버레이션이 있어야 돼. 찾아. 과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컬래버레이션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 동그라미가 안 보여. 그럼 잽싸게 어떻게 해야 돼? 세모와 X로 풀어야 돼.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찾았어.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 아, 이 문제는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야. 그러면 세모가 X보다는 적절하다. 이 시선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과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컬래버레이션이 나와야 돼. 칠판 봐. 그럼 선택지에서 과학하고 예술이 나온 선택지가 몇 번 있어? 3번하고 5번이 있다고. 근데 3번은 왜 틀렸어? 디스팅션이 있어서 틀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줄 때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5번이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3번이 절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뭐야? 그게 훨씬 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왜? 일반적인 수험생은 답을 고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얘가 100점이고 얘가 50점이면 5번을 고른다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 뭐야? 얘가 50점이고 얘가 0점이면 5번을 잘 못 고른다니까. 봐봐, 문제는 뭐야? 가장 적절한 거야.
그럼 얘하고 얘에 비해서 얘가 50이 크다라는 건 똑같잖아.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근데 왜 그래? 50이라는 그 숫자의 불완전성에 매몰돼서 그래. 그래서 1, 2학년 문제를 갖다 내가 풀지 말라는 거야. 1, 2학년은 선택지가 항상 100점짜리를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과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에서 영어 못한 애들은 보면 이걸 못 버텨 전혀. 이 찜찜함을. 왜냐면 100점짜리 딱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거거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지. 알겠지? 이 부분을 잘 버텨야 돼. 그래서 남은 기간은 이거 연습 좀 해. 됐지?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야?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과학, 예술,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이 있어야 돼. 근데 뭐 3번은 뭐야? 적어도 얘 정반대말이잖아. 그래서 3번을 날려버리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 봐봐. 너희들이 어떤 강의를 듣든 누구한테 배우든 주제라는 건 핵심 소재가 반복된다 이런 걸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지문에서 야, 이거 왜 골랐어? 그러면 이 단어가 반복이 많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출제자가 그걸 모르겠냐고. 그래서 뭐야? 핵심 소재의 반복을 이용하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야? 지칭어야. 자, 여기서 누가 봐도 collaborations가 핵심 소재잖아. 그러니까 이걸 뭘로 막아버려? 데이로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다 collaborations를 또 주잖아?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가 아니고 과학과 예술의 결합들, 협업들 이렇게 주잖아? 그럼 문제가 엄청 쉬워져 버린다. 근데 내가 독해를 시키잖아? 그럼 전부 다 여기를 뭐라고 읽어? 그들은 이렇게 읽는다. 그들은, 그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컬래버레이션은 이렇게 가는 애가 없다고. 뭔지 알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언어 형식이라니까? 이번에 내가 9월달 해설 강의할 때 뭘로 했냐? 지칭어하고 연결사하고 좋은 출발.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오답률 1등부터 15번까지 해설 강의를 다 해줬다고. 근데 얘가 대세라니까? 얘가 원래는 어디에서만 나왔어? 35번부터 39번 순서에만 나왔다고. 근데 최근에 빈칸에 나오기 시작했잖아. 근데 얘가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이제? 20번부터 24번에 나올 수 있지. 뭘로? 반복 단어를 갖다가 숨기는 역할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핵심 소재의 반복을 갖다 감춰버리는 거지. 진짜 이 문제는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collaborations 조합을 잘하면 엄청 쉬워져 버린다고. 그잖아. 왜? 눈에 띄는 단어가 계속 나쁘니까. 알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돼. 됐지? 그래서 제발 남은 기간에 딴 거 하지 말고 지칭어, 연결사,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에 맞춰서 좋은 출발하기. 이거 뭐야? 9월 달에 이미 검증된 테마니까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언어 형식이 똑같이 나온다고. 됐죠? 자, 그래서 자 얘를 보는 순간 중요한, 중요성 이렇게 갈 게 아니고 결국 뭐야? 아, 긍정적 가치 판단의 최대치 이런 느낌이야. 몸만은 건 중요하다. 지금 뭔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의 긍정적 가치판을 다 보여준 거. 자, 뭐뭐 해라. 야, 기출코드 탑10 왜라? 기출코드 탑10 왜 한다? 기출코드 탑10은 중요하다. 이게 전부 다 뭐야? 긍정적 가치판단을 보여주는 거. 됐지? 그리고 제발 지칭어를 활용해서 핵심 단어의 반복을 감춘다. 이것까지 잡으면 되겠네. 제목 봅시다. 자, 24번 볼게요. 자, 24번은 이거 하나로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24번은. 칠판 봐.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 자,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요로 올 때 불편한 뭐다? 아까 봤던 drawback 같은 단어야. 즉, 영어 단어니까 뭐야? 여긴 한글이니까 단어 실력이 필요 없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선택지가 영어니까 단어 실력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정답률이 10% 이상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듣기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럼 저 주제는 귀신처럼 찾아요. 단어도 잘해요. 근데 여기서 또 요로 정답률이 10%가 떨어진다고. 그 이유를 갖다가 느끼다는 게 목표야. 됐지? 자, 제목 유형은 주제하고 똑같아. 그냥 주제 찾으면 돼. 단, 조심해야 될 함정 코드가 있어. 주원아. 됐지? 칠판, 대답해봐. 봐봐. 주제를 완벽하게 찾았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 돈 때문이 아니고 명예 때문에야. 주제를 완벽하게 찾았어. 그럼 답이 보여야 돼. 근데 답이 안 보여. 왜? 제목이니까. 됐지? 자, 힌트는 뭐야? 물음표를 이용해서 두 개를 만들어봐. 분명히 주제를 명확히 찾았는데 답을 못 찾아. 그래야 24번이야. 그러니까 24번 문제가 안 좋을 때는 뭐야? 주제를 찾으니까 바로 답이 보여버리면 안 좋은 문제. 제목은 철저하게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해야 돼.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칠판. 우선 자, 얘들은 뭘 기다리겠어? 돈이 아니라 명예 이걸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럼 우선 뭐야? 명예를 안 줘버려 이렇게. 이게 좀 뭐랄까 조금 중간 난이도일 때. 그래서 저곳 핵심 정보를 안 준다, 이 정도.
핵심 정보를 안 준다. 됐지?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뭐야? 반대 정보를 줘버린다지. 반대 정보를 줘버린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버틸 수 있어? 물음표는 노하고 똑같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24번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게, 물음표를 이용해서 핵심 단어를 갖다 뭐야? 안 줘버릴 수 있다. 오히려 뭐야? 물음표를 이용해서 반대 단어를 줘버릴 수 있다. 이것까지 잡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글의 주제를 찾았으면 이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명예가 없잖아. 얘는 명예가 없고 얘는 뭐야? 정반대 단어가 있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24번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24번은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물음표를 이용해서 핵심 단어를 안 준다, 반대 단어를 줘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주제는? 그냥 뭐 제목은 주제 찾기 하면 돼. 칠판. 자, 역시 좋은 출발해볼게. 자, 패션이 나왔어. 그지? 자, 공통단인데 전혀 부담이 없잖아. 좀만 더 잡아볼게. 뭐가 나왔어? 패스트 패션이 나왔어. 이 정도면 선택지가 두 개로 좁혀지는 거야. 왜냐하면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이 있는 단어면 100% 핵심 소재라고. 그럼 뭐야? A 입장에서는 이지선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태. 됐지? 자, 2번, 3번, 5번을 완전히 버리라가 아니야. 1번, 4번이 상당히 괜찮네. 이 정도 된다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사람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패스트 패션을 하나의 예시로 썼어. 그럼 뭐야? 패스트 패션이 만약 예시로 쓰였다. 그럼 1번, 4번 탈락이야. 지금 뭔 말이야? 1번이 나왔어. 2번이나. 그래서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야? 아시아에 대한 얘기로서 얘를 예시로 쓴 거야. 그럼 이건 절대 답이 안 된다. 됐지? 칠판. 자, 이 정도면 뭐야? 패스트 패션 같은 특이한 단어면 절대로 그냥 줄 리가 없어. 완전 핵심일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나는 1번, 4번에게 마음을 상당히 많이 준 상태. 자, 패션 얘기가 나올 거고 그중에서 패스트 패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화를 할 거다. 어디서? 첫 주연 것에서. 칠판. 자, 그냥 똑같아 또. 자, 그럼 나는 뭘로 풀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이관적으로. 자,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주관적인 주장을 펼쳤어. 어디에서? 여기서 하나. 칠판. 인용부하고 역접이야. 가볼게. 칠판. 어디서 번쩍? 여기서 번쩍. 자, 그러나가 나와서 어떻게? 대칭성을 만들어. 칠판 봐. 자, 대칭성 만들고 어떻게? 뒤를 세게 읽고. 그랬더니 뭐가 나와? 인용부하가 나와. 자, 그 안에 결론은 뭐가 있어? 패스트 패션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온 거지. 실질적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자, 세 개를 점검해봐. 첫 번째, 선택지를 이용해서 좋은 출발을 했는지. 두 번째, 이 소재에 대한 구체화가 나올 지점을 이미 외고 있는지. 그잖아. 그리고 그걸 갖다 그대로 실현해냈는지. 역접이에요. 대칭성을 만들어요. 뒤를 세게 읽으려고 했더니 인용부호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다니까. 이론을 암기했나요? 그 다음에 발견했나요? 그 다음 활용했나요? 이게 다야. 계속 이것만.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 충분한 시간을 썼나요? 야. 엄청 간단한 작업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최소한의 투자 시간, 예를 들면 최소한의 투자 시간 이만큼이야. 다른 애들이 이만큼 할 때 이 정도 하게 해줬어. 그럼 나에서는 할 일을 한 거야. 근데 이 정도 해놓고 안 된다면 어떡해?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급해도 뗐을 걸 수도 있어요. 급하다고 나한테 해서 이거 달라고 거야? 줄 수도 있겠다. 급하면 뭐 이걸 못 줄 정도로 좋은 건 아니니까. 봐, 예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잘못된 예시를 하니까 이야기가 흔들려 버리잖아. 진짜로 남들 하는 거에 10분의 1까지 줄여줬는데 그 10분의 1을 갖다 또 안 하고 오면 어떡하냐고. 아니 봐봐, 누가 나한테 상담하잖아? 그럼 내가 온라인 모의고사 들어가 본다고. 온라인 모의고사 참여도 안 해. 그리고 참여했는데 느낀 점 쓴 걸 보면 뭐야? 야, 얘는 느낀 점 이렇게 쓸까 몰랐었을까 막 이런 거야. 정말로 나 열심히 안 했어요를 나한테 느끼게 해주려고 쓴 것 같아. 생각만큼 공정하다니까 공부는. 너희들이 아직 다른 걸 안 해서 봐서. 근데 진짜로 공부만큼 공정한 게 드물어. 운의 요소가 그래도 적은 편이야. 너희들이 무슨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서울대 의대 수석 할 거야? 칠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선택지가 1번, 4번으로 좁혀져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또 목표가 전환돼야 되겠지? 더 이상 뭐야? 나는 패스트 패션이 중요하지 않아. 자, 나의 목표는 패스트 패션이었어. 그러잖아. 생각해봐. 소개팅에 나갔어. 근데 우선 나는 뭐야? 남자애가 180 이상이면 좋겠어. 근데 1번하고 4번이 키가 커. 오케이, 그럼 두 명 골랐잖아. 그럼 이제 더 이상 키는 의미가 없잖아. 근데
계속 키를 보면 어떡하냐고. 다른 걸로 빨리 바꿔야지. 전라도 사투리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이제? 지역 발음 이런 거 안 되겠지? 자, 칠판. 자, 어쨌든 그럼 이제 파란 이건 버려.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야? 급격한 성장이면 1번, 지구를 파괴한다면 4번. 아니 긍정이면 1번, 부정이면 4번.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그럼 이제 나는 뭐야? 이 뒤에서 읽을 때 목표가 확실하잖아. 자, 목표가 뾰족하잖아. 긍정이면 1번, 부정이면 4번. 그럼 이 정도 뾰족하면 뭐야? 이긴다니까. 목표가 봐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찍어야지 강약이 나오지. 이걸로 찍으면 찍히겠냐고. 근데 이렇게 뾰족해지는 건 주로 누가 한다? 선택지가 한다고. 출판. 자, 최대한 틀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해줄게. 자, 더우가 나왔어. 어떻게? 기출코드 6번이다. 주절과 종속절의 대칭성을 만든다. 자, 더우 올도 이분 이프 이분 더우 디스파이 인스파이트 버드 하우웨이 예스티 리비소. 출판 봐. 자, 더우의 친구로서 누가 나온다? 와일 말고 어렵게 나오는 거. 했잖아. 더우의 친구. 네 글자. 쉽게 나오면 더우. 어렵게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와일이나 웨어레즈나 언라이크. 존나 어렵게 나오면. 그지? 이분. 기억해야 돼. 이분이 더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칠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종속절은 빨간색, 주절은 파란색, 두 개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그러나 엄청나게 커졌다. 자, 그러니까 몇 번?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문제는 엄청 쉽지만 과정이 진짜 좋아. 과정이. 선택지 있는 공통 단어를 이용해서 소재를 찾고 들어갔어. 역접이고 뒤를 세게 읽었더니 인용부호가 있고. 칠판. 자, 봐봐. 처음에 소재를 예상했고, 자, 역접이 나왔고, 뒤에를 읽었더니 패스트 패션이 나왔고, 이 순간 선택지가 두 개조 접혔고, 긍정이면 1번, 부정이면 4번. 이걸 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다? 긍정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5회분 정도 이걸 만들어 줄 테니까,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꼭 이걸 봐야 돼. 그 대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역접이니까 뒤를 세게 읽어야 되는데, 인용부호가 있어서 얘가 핵심이었구나. 자, 더우를 통해서 주절과 종속절의 대칭성을 해결했겠구나. 더우의 친구로 누가 있다? 벗의 친구로 누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인용부호의 친구로 누가 있다? 명의중 인물 이렇게 되는 거지. 세트로 탁탁탁탁. 그래서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고,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고, 이걸로 가서 팍팍팍 찍어버려. 그러면 시간이 13분이 남고 다섯 문제가 남아. 그럼 뭐야? 1등급. 칠판. 자, 공통단어 컴퓨터가 나왔잖아. 얘는 패스트 패션하고 격이 달라. 너무 흔해. 그래서 뭐야? 마음을 주면 안 돼. 이제 알겠지? 자, 패스트 패션은 뭐야? 특이해.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야? 거의 그냥 빼박이야. 근데 이런 애들은 너무 흔해. 그래서 뭐야? 3번, 5번으로 마음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됐지? 칠판. 자, 근데 첫 문장을 읽었더니 뭐가 나왔어? 컴퓨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조금 줄 수 있는 상황은 된 거지. 조금. 됐지? 이 글의 소재가 컴퓨터인가? 이 정도 될 수 있는 상태. 됐지? 자, 그럼 대략적으로 딥러닝 컴퓨터 얘기가 나왔어. 솔직히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왔지. 왜냐면 딥러닝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근데 최대한 모른 척하고 가볼게. 자, 그러면 뭐야? 소재가 나왔으니까 저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나 이런 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랬더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봐봐. 자,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거고 소재는 컴퓨터고 그럼 구체화라는 건 뭐다? 옛날에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강했으면 요즘 뭐야? 긍정 부정이 나온다고. 아침밥을 먹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아침밥을 먹으라는 거야. 자, 야식을 먹으면 수면에 방해된다. 묵지 마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뭐라 봐야 돼? 부정적이네 이렇게 봐야 돼. 그지? 부정적이네. 칠판. 부정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최악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왜곡을 만들고 편견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 우리는 딥러닝 컴퓨터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하고 있다고. 그래서 난 솔직히 좀 생뚱맞았어. 칠판 봐. 일부러 내가 모른 척하면서 최대한 가보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내 예상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아, 이런 단점이 있어. 반면에 장점도 있어. 난 이렇게 생각한 상태야 지금. 계속 예상을 하라고. 계속 예상을. 다시 한번. 나는 솔직히 이 소재를 보고 뭐야? 긍정적인 가치 판단이 올 줄 알았어. 내 상식으로는. 근데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왔어. 틀렸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자, 또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와. 다시 한번. 나는 얘를 긍정적으로 봤어. 근데 부정적 가치 판단이 왔어. 틀렸네? 혹시 역접이 나오려나? 안 나와. 틀렸네? 근데 역접이 여기서 나와. 그럼 뭐야? 이제 내 예상대로. 자, 딥러닝 컴퓨터라는 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 반면에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또 틀렸어. 왜?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인간하고 비교하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냥. 예상하고 틀리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근데 예상을 해야 예민해진다니까.
이 뾰족함을 원한다고, 이 뾰족함을. 칠판. 그지? 그래서, 어, 예상이 계속 틀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는 뭐였어? 여기까지는. 딥 러닝 컴퓨터가 나쁘다 이 얘기였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야? 인간하고 비교를 친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아, 컴퓨터하고 인간의 비교인가? 이렇게 간 거지,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인간 얘기가 나오나? 또 틀렸어. 포이그샘플이 나왔어. 다 필요 없어. 얘는 내가 죽기 살기로 잘 물고 늘어질 줄 알거든. 자, 예시가 나왔어. 뭔 말이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똑같다. 이거잖아.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포이그샘플에.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 확실하게 찾았어. 그럼 안 읽어도 돼. 근데 지금 내가 불완전하잖아. 그럼 얘를 읽으면 되지. 뭘 찾으면 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똑같은 것만 찾으면 그게 주제니까. 그러잖아. 나는 앞에서 지금 헷갈리는 게 뭐야? 딥 러닝 컴퓨터가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인간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지금 헷갈리는 상태라고.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면 되잖아. 자, 예시에서 뭐래? 자, 딥 러닝 컴퓨터는 데디아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남자는 항상 사장이고 여자는 항상 비서라는. 그럼 여기서 이 결론이 뭐야? 바로 왜곡 편견이잖아.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건 뭐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똑같은 걸 찾고 있잖아. 즉 뭔 말이야? 얘들은 왜곡 편견이 돼 있다 이거지. 하잖아. 자, 이 문제가 아쉬운 건 뭐야? 지진수를 못 건 거지. 그래서 뭐야? P가 맞아볼 수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거지. 네? 자,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물어보던데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말해줄게. 칠판 봐. 엄청 중요한 단어야. 자, part은 뭐야? 부분이지. partial 그러면 부분적인. 여기다가 임을 붙이면 부정적이지, 부분적이지 않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 됐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칠판. 자, 한국하고 일본이 축구를 해. 근데 중국 심판이 이쪽 편을 들어. 이쪽 부분을 많이 편들어줘. 그잖아. 지금 뭔 말이야? partial은 편파적인 이런 뜻이야. 그잖아. 두 부분 중에 한쪽 부분만을 갖다 편들어준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impartial은 공정한이 된다고. 공정한. 편파적이지 않은. 그래서 다시 한번 partial 그러면 뭐야? 부분적인이 아니고 편파적인. 공정하지 않은. 얘가 붙으면 공정한 이렇게 쳐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출제자가 가장 선호한 단어는 뭐야? 애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얘를 보고 부분적이지 않은 그 뭐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고. 됐지? impartial 그러면 공정한. 페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쳐낼 줄 알아야 돼. 칠판. 자, 이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on the other hand하고 for example이다. 난 얘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제가 흔들렸는데 for example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칠판. 자, 3번은 안 좋은 문제 버티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꽂아놓은 거야. 안 좋은 문제 버티는 연습. 그 봐봐. 기출 코드에 의하면 이 정도 되면 무조건 뭐야? 1번, 4번, 5번에서 답이 나와야 돼. 내 말이 맞아. 근데 이 문제는 그 틀을 깨버렸다. 그래서 안 좋은 문제야. 근데 설사 문제가 안 좋더라도 답은 확실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내 말은. 됐지? 기출 코드를 적용을 못해서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문제야. 그래도 상관없다고. 이걸 자꾸 물어보더라고. 혹시 공통 단어 예상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 이걸 물어보더라고. 아무 문제도 안 돼. 말했잖아. 예상일 뿐이라니까. 예상의 목적은 이 예상에 맞겠다가 아니고 예민해지겠다가 다야. 칠판. 자, 5개 불러봐. 해봐. 죽일 거야. 해봐. 자, 이걸 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시험에 잘 나왔던 건 뭐야? 나데이 버피, 비나데이. 그 다음에 뭐야? 비 레드데이. 이런 게 잘 나왔잖아. 칠판. 시험에 뭘 내겠어? 얘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왜? 이세용법이 대명사, 가주어, 감옥적어, 비인칭 주어, 강조 구문이 있다고.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서 구분이 쉽지가 않아. 따라서 이 표현을 갖다 쓰고 싶은데 얘가 눈에 제일 덜 띄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리스텍 강조 구문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말 그대로 강조잖아. 칠판 봐. 자, 봐봐. 강조는 어떻게 찾으면 돼? 자, 내가 재킷을 입고 있잖아. 이 왼쪽 팔을 뜯어.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강조는. 이건 원래 여기 부품이 아니잖아. 그럼 이걸 뜯어. 이건 아무 이상이 없잖아. 즉 강조라는 건 개를 제거했을 때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스댓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각해봐.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을 했어. 그럼 뭐야? I love you 하면 보통 때는 받아줘야 돼. 근데 뭐야? 화가 나서 안 받아줘. 그럼 여기다 뭘 붙일 수 있어? 둘을 붙일 수 있다고. I do love you 그러면 엄청 사랑해 이런 말이 된다고. 근데 얘를 빼도 아무 지장 없잖아. 왜? 얘는 강조를 위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됐지? 자, 마찬가지야. 자, it is that.
I love. 자, 여기에 you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this를 지워. 그럼 you가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잖아, love 자리로. 이렇게 되는 게 강조 구문이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꼭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출판방. 자,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예시 연결은 알지?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기다리지 말고 그냥 특정성이 나오면 무조건 예시. 근데 예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시를 뒤지게 찾는 이유는 뭐다? 예시가 나왔다는 건 앞뒤에 주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됐지? 칠판. 가볼게. 자, 나는 지금 예상이 틀린 상태야. 왜? 나는 perception 완전 꽂혔어. 근데 첫 문장을 읽었어. 그럼 대부분 이 소재를 주잖아. 근데 여기서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내버린 거야. 자, 너 perception 읽었지? 1번, 4번, 5번으로 뒤져버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답하고 관련 없는 함정만 파는 단어로 공통단어를 줘버렸다고. 자, 기출코드에 의하면 공통단어의 역할은 뭐다? 정답에 대한 시선 분산이라고. 정답에 대한 시선 분산. 뭔지 알겠지?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게 공통단어의 역할인데 여기서 뭐야? 그냥 오답으로 그냥 꽂아보려는 의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좋진 않아.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해주는 거야, 출판. 자, 그래서 난 여전히 뭐야?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내가 기출코드에 웬만큼 자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뭔가 글쓰기가 어색하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자, 읽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이리시 대시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뒤에? 알렉스가 나왔어. 특정 인물. 자, 그럼 이 문장은 뭐야? 자, 알렉스가 나왔으니까 suppose 다음에 알렉스니까 이건 예시하고 똑같잖아. 그럼 예시 앞 문장이면서 이리시 대 강조 구문에 걸린다고. 그럼 이건 200%짜리잖아. 자, 저는 주제예요, 저는 주제예요 라고 두 번 말했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길 갖다 세게 읽으면 지가 뭐라고 해? 변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됐지? 그래서 이제서야 2번으로 가게 되는 상태인 거지. 자, 내가 마음이 불안해. 그럼 어떻게 돼? 요 뒤에 나오는 알렉스 이야기를 읽으면 된다고. 불안함이 좀이라도 있다면. 됐지? 그래서 알렉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을 뽑으니까 주로 도전도 안 하다가 그런 뭔가 생각의 변화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고 있다고. 됐죠? 그래서 공통단어는 정답을 갖다가 정답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킨다라는 기출코드를 잘 반영하지 못한 문제야. 근데 답 고른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됐죠? 그래서 제발 과감하게 예상해. 예상이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예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칠판. 자, 그래서 이거 대시 아니야. 이건 지금 이렇게 대시 걸리겠지? 이렇게. 얘는 지칭어야. 얘는 대명사. 이걸 받는 거지. 기억. 자, 이리스 대스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 꼭 기억해야 돼. 자, 6강의 4번이야. 칠판 봐. 다시 한번 마무리 해줄게. B 같은 애들은 이걸 쭉 읽어. 머리에 뭐가 남아? B 같은 애들은 쭉 읽어. 목표가 없잖아. 쭉 읽어. 그럼 뭐가 남아? 이렇게 남아. 그럼 뭐야? 의사하고 AI 이런 얘기가 남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지? 그럼 이제 B 같은 애들 어떻게 풀겠어? 아, 의사하고 AI가 나온 선택지를 골라야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걸 아니까 뭐야? 너 의사로 풀 거지? 못 풀어, 이 새끼야. 너 AI로 풀 거지? 못 풀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출제자는 B가 정답을 못 고르게 하려는 의도라고.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A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역이용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걸 정하고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지. 칠판 봐. 자, 이 문제에서 답이 4번이 되는 건 뭐 때문이야? 얘하고 얘 때문이야. 근데 B 같은 애들이 이 노란색 핵심 단어는 보지도 못한 채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찍어서 맞아볼 수 있잖아. 왜?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출제자는 목표가 딱 하나야.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애들 틀리게 해야 된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기억력으로 파란색, 빨간색 위주로 풀 거 아니야. 핵심은 이 노란색 두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못 본 채 맞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준 거야?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준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4번에 대한 시선을 갖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곳곳에 던진 거라고. 됐죠? 칠판. 자,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공통 단어가 많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면 좋지. 자, 4번에는 의사의 어떤 직관적인 진단력 뭐 이런 게 나오면 4번. 반복되는 충돌, 갈등이 나오면 5번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쭉 읽어볼게. 자, 첫 문장. 우선 의사 얘기가 나왔어. 첫 주형 끝이니까 첫 문장은 당연히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의사 얘기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직관적인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뭐야? 봐봐.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 이걸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가 말하고 싶은 거 네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야. 이 말이야. 이 글은. 근데 봐봐. 객관식이 얼마나 쉬운 거냐면 그렇게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4번을 고를 수밖에 없어. 왜? 직관적인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4번밖에 없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객관식이 엄청 쉬운 거야. 그러니까 봐봐. 사복고시가 1차가 커트라인이 한 85점 되거든? 객관식이야. 근데 2차가 50점도 안 된다고. 왜? 주관식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식은 쉬울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래? 선택지 때문에. 아니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봐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법시험이 30점 이상 차이가 나. 꽈락만 없으면 붙는다고. 그러면 이걸 가장 이유로 보여주는 게 뭐겠냐? 선택지가 있고 선택지가 없잖아. 어떤 시험이든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 많다고. 그만큼 뭔 말이야? 2차가 까다롭다고.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 선택지가 없다는 건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야. 반대로 선택지가 있다는 건 편하다는 거고. 제발 좀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시험에 강한 애들은 진짜 과목불문하고 어떤 시험이든 그런 애들 있잖아. 나 시험 보면 뭐든 금방 붙을 자신 있어. 그런 애들이 그런 객관식이 강해. 선택지 활용하는 힘이 엄청 세. 그러니까 내가 영어 강사하다가 사법고시를 갔다가 1차를 금방 붙었던 것도 이 선택지 활용으로 해본 거거든. 그대로 돼. 똑같이 나와. 이번에 얘가 답이잖아. 좀 이따 얘가 답이 돼.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돼. 그 다음에 얘가 답이 돼. 막 이런 식이야. 나올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거든. 칠판. 자 그럼 이제 뭐야? 자 A 같은 애들은 여기서 직관적인 걸 느끼는 거고 B 같은 애들은 여기서 느끼는 거지. 이게 1분 차이야. 그래서 결국 뭐야? B는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똑같이 직관적인을 통해서 답을 고르기 고르지만 A는 여기서 고르는 거고 B는 여기서 고르는 거지.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다? 선택지 활용 능력에서 나는 거다. 이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지막에 B는 시간이 없고 A는 시간이 있고 특히 이번처럼 시험이 어려울 때는 차이가 엄청 날 거라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첫 주연 끝인데 제가 첫 문장에서 직관적인을 느꼈어요. 근데 4번에 이 직관적인이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을 고르면 되나요?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이 아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를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그러면 되잖아. 왜? 아니 이 단어가 핵심인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읽다 보면 지가 여기서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놓고 이 문제를 푸네? 총화한다고. 아 선생님 제가 직관적인하고 이 공식화 이 두 단어를 풀었어요. 근데 뭐야 여기까지 왔던데 걸릴 땐 시간 말도 안 한다고. 여기서 시간 낭비했던 건 생각도 못 한다고. 자 4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 뭐다? 좋은 출발. 제발 좋은 출발 좀 합시다. 출제자가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한 바를 우리는 A니까 그걸 역용하면 B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했는데 A는 우리는 뭐야? 오히려 시선이 집중된다고. 뭔지 알겠지? 의사하고 AI 프로그램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고생했습니다.